대형마트 업계가 대대적인 리뉴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새롭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미래형 점포로 탈바꿈하고 있는 건데요. 이혜라 기자가 새롭게 오픈한 롯데 제타플렉스에 다녀왔습니다. 수족관을 연상케 하는 이곳이 대형마트의 식품 매장입니다. 롯데마트 잠실점이 전면 리뉴얼을 마치고 오늘 제타플렉스로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고객의 모든 니즈를 충족한다는 콘셉트로 재개장한 이곳은 매장명에서부터 마트를 제외하며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기존 대형마트 리빙존과 다르게 프리미엄 제품을 들여왔고 늘어나는 반려가구를 고려해 펫 전용 매장도 꾸렸습니다. 유통업계 최초로 농작물과 물고기를 함께 키우는 친환경 농법을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네, 여긴 와인 매장입니다. 한층이 70%를 와인 매장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 압도적인 규모만큼 와인 종류도 4천여 종에 달합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충전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태그를 하면 시음을 할 수 있는 와인이 나옵니다. 올 들어 대형마트들은 리뉴얼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이미 완료된 점포를 포함해 내년까지 15개 점포를 리뉴얼할 계획입니다. 홈플러스도 내년 상반기까지 17개 점포를 바꿀 계획입니다. 리뉴얼에 가장 적극적인 이마트는 올해 18개 점포에 이어 내년에도 10여 개 점포 리뉴얼에 나설 예정입니다. 소비자 니즈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 매장으론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기존 매장을 경험 디지털형 중심의 미래형 점포로 리뉴얼해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제타플렉스는 롯데마트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플래그십 스토어이고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에 기반해서 신컨셉 매장을 결합한 복합 쇼핑 공간입니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리뉴얼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유통업계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차별화된 서비스와 경험형 마트로 소비자 마음 잡기에 나선 유통가. 특색 있는 모습으로 실적 성장 등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대휘 TV 이혜라입니다.